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이제 기억력이 저하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도 챙겨주고 또 공부한다, 일하는다, 또 돈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게 오메가3예요.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영양소를 유나쌤이 픽해 주셨어요. 네. 나도 먹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드릴 수 있고. 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영양소인데요. 네. 이거는 기본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누구나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탑 3를 준비했어요. 탑 3. 탑 3.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픽해 주신 필수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픽한 첫 번째 아이템은 오메가3인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챙겨 먹어야 되는 지방산인데요. 네. 이 오메가3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DHA, EPA 성분이 높은가요? 네, 맞아요. 네, 오메가3에는 DHA하고 EPA가 있는데 이두 성분은 염증을 낮추는데 너무나도 탁월한 성분이에요. 우리가 네. 염증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먹는 음식들만 봐도 정말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만 많이 먹잖아요. 단 음식들, 뭐 그렇죠. 과자도 먹고, 쌀, 빵, 면, 떡, 그렇죠. 떡볶이. 네. 그런 것들을 자주 먹는 습관을 하시면 염증 수치 당연히 올라가고요. 콜레스테롤 높아져요. 피가 안 깨끗하고 피도 잘 돌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오메가3가 우리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제 친구도 오메가3에 대해서 유나쌤이 설명해드린 거를 다다다다다 얘기해줬어요. 피도 네. 깨끗하게 해주고,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네. 진짜 우리 가족들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오메가3잖아요. 네. 어떤 효능이 있어요? 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 DHA는 우리의 뇌에 좋은 지방을 넣어줘서 특히 기억력을 좋게 해줘요.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이제 기억력이 저하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도 챙겨주고 또 공부한다, 일하는다, 또 돈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게 오메가3예요. 또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 EPA는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캐나다, 미국에서는 고용량 EPA를 우울증 치료에도 쓰고 있어요. 그만큼 건강한 오일이니까 오메가3를 먹으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염증도 낮춰주고 기억력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진짜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똑똑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3를 필수로 먹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메가3는 피부 염증을 정말 좋아요.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뭐, 네. 아토피, 이런 피부 질환 있잖아요. 건선 피부 이런데요? 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는 염증, 피부 염증을 낮춰주니까, 아, 우리 집에는 피부 질환이 있다, 피부가 좀 염증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오메가3 드시면 확실히 좋아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프로바이오틱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유나쌤이 추천해주셔서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먹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부모님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네. 이 좋은 균인 프로바이오틱스는 누구나 꼭 먹어야 되는 유산균이에요. 네. 이 균이 우리 장 안에 자연적으로 있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 때문에 거의 음식으로 파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거의 음식으로 다 모든 게 파괴가 되네요. 네. 요즘 먹는 음식은 여러분, 옛날 음식이랑 틀려요. 네. 거의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들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되는 것들은 우리의 장에 좋은 균을 심각하게 죽여요. 장은 여러분이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또 제2의 뇌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저는 처음에 그게 그 장이 뇌처럼 생겨가지고 제2의 뇌라고 부르시는 줄 네,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장을 왜 제2의 뇌라고 부르냐면 좋은 유산균이 가득한 장은 우리 해피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에 좋은 균이 부족하면 우울증 쉽게 오고요. 네. 엄청 민감하고 두통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꼭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만 아니고, 저처럼 뭐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분도 있고, 우울증,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먹는 거네요. 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장뿐만 아니고 그냥 몸 전체
신체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독일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공기 좋은 깨끗한 곳에 가서 흙 만지게 하고 맨발로 다니게 해요. 아. 왜냐면 또 그 좋은 흙에는 좋은 균이 있거든요. 네. 우리 손발, 우리 몸 이것도 다 균으로 쌓여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균은 꼭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손 소독제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손에 있는 좋은 균까지 여러분 죽여요. 그래서 손은 더 거칠어지고 더 쉽게 노화가 오기 때문에 꼭 유산균 여러분들 챙겨 드셔야 돼요. 저는 흙에 그렇게 좋은 균이 있는지 몰랐어요. 좋은 흙에는 좋은 균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채소 키울 때 농약 같은 거 뿌리잖아요. 네, 그게 좋은 균 다 죽이네. 다 죽여요. 글라이포세이드라고 정말 안 좋은 거 뿌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의 균을 죽이기 때문에 꼭 유산균을 채워주셔야 돼요. 엄마도 먹고 나도 먹고 아빠도 먹고 네, 누구나 가족 전체가 먹어서 꼭 채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 같은 날 가족끼리 집에서 탄수화물 먹고 단 음식들 먹을 때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진짜 필수 영양제네요. 네, 인디트리덤의 프로바이오틱은 엔터리코리 특수 코팅이 돼 있어서 죽지 않고 내 장까지 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베네핏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컴플레인 하는 게 분명히 소화일 거예요. 엄마도 아, 나 소화 좀 안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아빠도 장이 안 좋다고 네. 배 아프시다 뭐 그러시거든요. 게스 차고 이러신 맞아요. 분들 정말 소화도 도울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은 꼭 필수예요. 보통 유산균들은 김치, 된장, 청국장 막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나도 좋은 발효 음식이죠. 우리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 청국장, 된장. 된장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먹죠? 요리예요. 그렇죠. 하이힛에 요리를 해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유산균 다 죽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유산균 베네핏을 보시려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소를 빼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안티옥시던트 7인데요. 네. 유나쌤은 항산화제 왜 드세요? 네, 채아 씨가 말한 것처럼 독성도 제거하기 위해서 먹고요. 네. 또 지금 음식이 정말 예전 같지 않고 많은 첨가물과 유전자 변형된 음식을 우리가 또 많이 먹고 또 저는 눈 건강과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안티옥시던트 7 항상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채아 씨는 안티옥시던트 7을 왜 먹고 있어요? 저는 호흡기가 약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 먼지 알레르기 있거든요. 네. 먼지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 오, 예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먹고 있고. 네. 아 맞아. 그럼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먹어요. 스트레스는 모든 영양소를 파괴하니까. 진짜 꼭 드세요. 스트레스 네. 받는 분. 그리고 자외선. 저 피부 되게 예민해요. 진짜 피부 지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피부를 위해서 저는 항산화제를 먹어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특히 안티옥시던트 7에 들어있는 N-acetylcysteine. 너무나도 강력한 항산화제인 물질인 글루타사이온을 만드는 물질인데요. 네. 이 글루타사이온은 그냥 모든 거에 다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화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면역력, 또 간과 폐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안티옥시던트 7에는 베타캐로틴이라고 들어있어요. 이게 비타민 A를 만들어주는 전 성분인데요. 그래서 눈 건강에도 정말 좋은 안티옥시던트이에요. 근데 요즘은 정말 누구나 눈 건강 신경 쓰잖아요. 맞아요. 특히 항산화가 너무나 필요한 눈인데 우리가 눈을 관리 정말 못해주잖아요. 셀폰 없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핸드폰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자외선 우리 눈도 데미지 시키니까 꼭 선글라스 그렇죠. 선글라스 끼시고요. 꼭 끼고 다니세요. 보통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때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한테 안티옥시던트 7을 꼭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 강력 항산화제인 코큐텐이 부족이 와요. 아, 코큐텐이 약을 먹은 결핍이 되는 거예요? 네, 고혈압 약을 먹은 결핍이 되니까 이 안티옥시던트 7이 그걸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이런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약들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코큐텐, 비타민 B12, B6, 베타캐로틴 등 많은 영양소들과 파괴가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파괴가 네. 되네요.
이 뉴트리덤의 안티옥신7은 이 모든 영양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방약을 먹을 때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영양소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옆에서 당뇨나 콜레스테롤, 고혈압 약을 드시면 옆에서 좋은 영양소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영양소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뉴트리덤의 오메가3는 하루 두 알 식사 후에 드시면 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하루에 두 알 빈속에 아무 때나 드시면 되고요. 안티옥신7은 하루에 한 알 식후 두 번 드시면 돼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세 가지 영양소 꼭 기억하셔서 Have a happy and healthy day. 가족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Bye. Bye.